그러면 5대 두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쇼크. 1987년에 쇼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는 타짜인데 이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게 되면 자기 손가락을 걸었대요. 한 개 손가락이 5만원이고 근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니까 밖에 있는 부하들을 불러서 배를 쑤시게 되었죠. 그리고 공안에 잡히게 되었는데 이 조스는 예전에부터 이 쇼크를 많이 주의해봤죠. 얘는 타짜인데 이 할빈 시내에서 감옥에 무려 8번이나 들어갔대요. 그리고 주위에 엄청 큰 행동대장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조스는 이 쇼커를 공안국 인맥을 통해서 빼주게 되었고 쇼커는 조스를 따르게 된 거죠. 허죄즈 본명은 허웨이터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항상 이 지팡이 두 개를 갖고 다녔대요. 어릴 때 또 괴롭힘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이 참담 못해 이 지팡이로 상대를 찍어놓았죠.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두려운 그 시선으로 이 허죄즈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시선에서 처음으로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싸움을 즐기게 되었고 한번 붙게 되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합니다. 뭐 어차피 평생 불구인데 이판사판이겠죠. 그렇게 독하니까 싸우니까 이름이 날리게 되었고 그의 주변에도 이 건달들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. 그는 인두 거우팅이라고 당시 그 할빈에서 제일 큰 나이트를 운영했었죠. 또 나이트를 운영하니까 이런 그 흑사회 사람들이 많이 따른 거죠. 샤오페이 본명은 전지엔빙입니다. 얘는 조퍼보다는 양아치에 속했죠. 그는 돈을 주면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. 팔을 끊고 뭐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뭐 각약각색이 그 가격표를 가지고 돈만 주면 누구도 죽이는 이런 독하는 놈이었죠. 양만토 본명은 양덕광입니다. 여기서 양만토는 찐빵이란 뜻입니다. 어떻게 찐빵으로 호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건달들 모아서 그 해결사였습니다. 얘는 유일하게 조스 밑에 안 있었고 조스도 이 양만토는 체면을 줬다고 합니다. 리정광 네 제일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. 조스의 그 천하를 리정광이 다 만들어 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조선족이죠. 네 리정광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힘들다는 그 대학교도 졸업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에요. 한 번은 그의 부하가 잡혀갔대요. 때마침 그때 혼자였던 리정광은 혼자서 구하러 갑니다. 놈들 서굴에 척 도착하니까 적수는 20명이 넘었대요. 나 오늘 나의 부하를 구하러 왔는데 나 얘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. 어떻게 해야 되나? 하니까 적 대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. 오늘 나는 얘를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. 하고 대답했답니다. 이에 리정광은 그냥 자기 손을 여기다 놓고 이 칼을 갖고 나 이 리정광이 왼손이면 되겠냐 하고 그냥 내리쳤대요. 네, 이 내리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막았답니다. 그리고 그의 의리에 감동해서 그 부하를 놓아줬답니다. 네, 1991년에 조스가 잡히는 순간에 유일하게 리정광한테만 도망치라고 알려줬답니다. 여기서 알다시피 리정광은 조스한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죠. 결국 리정광은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북경에서 또다시 큰 세력을 키웠다고 합니다.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준비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5대 두목이 서로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 봐요. 자 이제